자, 지금부터 막판 스퍼트 올려보겠습니다. 최종 공략 막판 스퍼트. 오늘도 영동교 그레이트 투자 클럽 최영동 팀장 전화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. 아, 오늘 AS는 안 할 건데 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오늘 굉장히 잘 올라가서요. SFA 반도체가 오늘까지 급등세 이어지면서 뭐 10%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거 AS는 나중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. 오늘 시장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면서 종가 공략 주실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앞서서 뭐 많은 분들께서 시장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뭐 그것만큼 시장이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겠죠. 그리고 최근 들어서 13거래 이상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, 그에 따라서 뭐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감들,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뭐 우려감들, 뭐 불확실성,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좀 올라가지 못했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다소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조금 흐름들이 좀 안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. 뭐 오늘 같은 경우도 0.09%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여전히 좀 지루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서 13거래 이상 상승하는 그 과정에서 20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켜줬었고요.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들이 좀 시장에서 표출이 좀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소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 여전히 그동안의 저항 라인을 잘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눌림목 구간에 대한 완성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현 시간으로 외국인들이 156억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순매수로 또 전환되는 모습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, 이 부분은 사실은 차트적인 움직임들보다는 좀 매크로적인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3월달 외국인들의 파생 쪽에 대한 포지션을 좀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매수 쪽에 가담하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. 그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파생 쪽에서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러한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최근에 눌림목 구간들,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하락에 대한 신호들보다는 오히려 좀 쉬어갈 수 있는 이격을 좀 줄이는,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를 좀 줄이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자,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직전 고점, 이 3월달 초반에 보여줬던 750포인트를 강하게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,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5일선과 21선,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를 좀 줄여가면서 그동안의 피로감들을 좀 회복하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조정이 나오면서 뭐 테마적인 움직임들, 뉴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르게 좀 움직여주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지수가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요. 그리고 원 추세대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군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그러한 이제 조정 구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요 오늘 공략할 막판 공략주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오늘 막판 공략주로서 현대위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 들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뭐 지난주 같은 경우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한우시스템이라든지,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관련된 신흥 SE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.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대위아라는 자동차 산업에, 자동차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좀 간단한데요.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동안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던 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 1분기 자체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조 효과를 인해서 흑자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러한 1분기 실적을 만들어내줬던 가장 큰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엔진 사업부와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엔진 사업부 자체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,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차 쪽에서에 대한 노후 엔진,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1분기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줬었고요. 그 2분기 자체도 엔진에 대한 내용들, 수요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내용들, 그리고 성장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동사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일 것 같은데요. 일단은 PBR 자체가 0.4고 한 0.4배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두 가지 요인들이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아져 보게 되면 현재는 현저하게 좀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, 상승 룸 자체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가격대가 좀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고요. 그리고 거래량이
다소 조금 적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엿보자라는 개념에서 오늘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고요. 자, 차트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서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과 21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격을 줄여나가고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내주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에 대한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기간 조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가격서부터 한 4만 8천 원대까지에 대한 이러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인 박스권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가격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6만 5천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. 뭐 손절력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. 현재 진행될 수 있었던,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던 그런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5천 원대를 하향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은 자동차 섹터 내에서 엔진과 관련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위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. 오늘도 그래.